박사님은 그러면 후천적 요인 때문에 온 걸 많이 보셨나요? 대부분은 후천적이죠. 아, 대부분. 그러면은 충분히 지금 일반 성인한테도 나타날 수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있을 수 있죠. 박사님, 그 댓글에 콘텐츠로 흰다리 수술법, 반장술 수술법에 대해서 찍어주세요 라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오고 오고 붙는 거 붙지 않지. 다른 거 가져올까? 아, 네, 잠깐만. 네. 두동강.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Y축에 반장스라고 굴곡 변형을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이제 허벅지 뼈고 종아리 뼈가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모습이죠. 옆에서 봤을 때 뼈가 어느 부분이 휘어가지고 다리가 앞에서 바람이 불듯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휜다, 이런 모양이다. 이걸 반장스라고 그래. 그렇게 진짜 휘나요? 그쵸. 그래서 다리가 우리가 쭉 펴면, 다리를 쭉 펴면 이렇게 일자로 되잖아요. 일자에서 멈추지를 않고 다리가 뒤로 더 이렇게 쭉 밀리는 거, 그걸 반장스라고 그러고, 내가 다리를 쭉 폈는데도 완전히 이렇게 안 펴지고 이렇게 구부러진 채로 더 이상 안 펴지는 거를 굴곡 변형이라고 그래.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딱 일자로 멈춰줘야 우리가 체중을 완전히 부하를 했을 때 이 축으로 내려가거든. 근데 이게 뒤로 밀린다고 생각해요. 체중은 얘에서부터 얘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 체중이 관절로 지나가지를 못하고 관절보다 훨씬 앞쪽으로 체중이 지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무릎 앞쪽에 체중이 확 쏠리고, 그 다음에 뒤쪽에 이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막이 계속 늘어나는, 스트레칭 되는 힘을 계속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데 앞쪽에 관절염이 오거나 뒤쪽이 점점 늘어나면은 이렇게 관절이 벌어지면서 반장술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뒤로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굴곡 변형은 또 왜 중요하냐. 굴곡 변형은 무릎이 다 안 펴지고 구부러진 채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능적으로 하지부동이 생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뼈 길이 각각 허벅지 뼈 길이, 종아리 뼈 길이는 반대편하고 똑같다 하더라도 이때 다리 길이하고 이때 다리 길이하고 다르겠죠. 쩔뚝거리면서 걷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무릎에 아주 재밌는 그 기능이 하나 있어요. 스크루 홈 모션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양쪽 다리로 이렇게 서면 허벅지 근육에 힘이 들어가요. 그렇죠. 들어가는데 짝다리 짚으면서 무릎이 한 끝에 살짝 탁 펴지는 느낌이 되면 허벅지에 힘을 딱 빼도 무릎이 그게 안 돼. 그래서 옛날에 장난칠 때 짝다리 짚고 있는 친구들한테 뒤에서 탁 치면은 콕 이렇게 되잖아. 네네네. 그게 스크롬 모션이 됐던 게 탁 풀리면서 무릎이 푹 이렇게 되는. 우리가 무릎을 완전히 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스크롬 모션의 이 메커니즘을 쓸 수 있다라는 거거든. 반대로 굴곡 변형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다리, 허벅지에 늘 힘을 줘야 돼. 늘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피로가 빨리 오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걸 많이 생기냐면, 어릴 때 다쳐가지고 성장판이 손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변화 크면서 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은 그냥 자기 원래 뼈 모양이 그런 사람도 있어. 얼굴 생김새 다 다르듯이 뼈 모양도 다 다르니까 그냥 크면서 그런 식으로 뼈 형태가 발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박사님은 그러면 후천적 요인 때문에 온 걸 많이 보셨나요? 대부분은 후천적이죠. 아, 대부분이. 그러면은 충분히 지금 일반 성인한테도 나타날 수 있는, 특히 굴곡 변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도 관절염이 생기면서 무릅이 다 안 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네요. 관절염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한테 생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젊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있을 수 있죠. 수술법 같은... 수술법은 워낙 다양한데, 전통적으로는 이런 변형 교정하는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전통적으로는 이 수술은 외고정, 일리자너프를 차가지고 이렇게 했거든. 근데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일리자너프를 웬만하면 안 써요. 왜냐면 힘드니까. 수술 중에 한 번에 딱 교정하고 속에다 보정해버리고 끝. 하루에 딱 수술하고 그분이 걸을 수 있나요? 우리는 한 3, 4일 후부터 바로 이제 걷기 시작한, 거기 플러스 알파 최소 침습. 뭐 자랑해야 되나? 아, 네. 우리 병원에서 저희가 하는 수준은 되게 높아요. 정말 그냥 진짜 높아요. 그래서 미국을 가도, 유럽, 독일 이런 데 가도 미국 의사들, 독일 의사들이 이걸 보고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럼 박사님이 직접 수술하신
비포 애프터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관절염이 있는데 X다리가 있었던 분인데 굴곡병도 있었던 수술 전은 보면 왼쪽 다리에 X다리가 있고 옆에서 보면 무릎이 구부러져 있어요. 완전히 안 펴지죠. 근데 수술 후에 보면 이분은 X다리인데 허벅지가 흰 X다리거든요. 앞에서 봤을 때는 X다리를 교정했지만 옆에 엑스레이는 없네. 어쨌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무릎까지 다 펴게 만드는 X다리도 이렇게 교정하고 옆에서 봤을 때 구부러진 것도 교정하고 거기다가 축까지 돌리는 이런 건 뭐 너무나 흔해요. 우리는 관절염이 있으면 또 대부분 아주 많은 경우에 굴곡변형이 조금씩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 든 어르신들이 관절염이 생기잖아요. 대부분 오다리가 되잖아요. 오다리가 되면서 옆에서 보면 무릎이 이제 다 안 펴지는 그런 변형이 생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관절염 수술할 때 대부분 이제 하는 수술이 근육연골절골술을 하거든. 근육연골절골술은 이 굴곡변형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다리, 엑스다리, 엑스축만 가지고 노는 거예요. 뼈가 한 방향으로만 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뼈는 3차원이니까 우리가 3차원은 X축, Y축, Z축으로 나뉘죠. 다리뼈라고 했을 때 앞에서 봤을 때 X축은 오다리, X다리 그 다음에 Y축은 지금 반장슬, 굴곡변형 Z축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입체니까 네. Z축은 뭐일 것 같아요? 돌아가는 거. 그렇지, 돌아가는 거. 이게 허벅지 뼈거든?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이 회전 허벅지뼈가 도느냐 종아리뼈가 도느냐에 따라서 다 또 달라. 관절염 있는 분들도 절골술을 하면서 단지 오다리만 교정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봤을 때 무릎이 다 안 펴지는 굴곡변형까지 교정을 해서 딱 펴준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의사가 세 축을 다 볼 수 있는 의사인지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나라에서 절골술이라고 하면 이제 무릎관절 전문으로 하시는 이제 선생님들이 절골술 아마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인터넷에 무릎 하는 분야에서의 절골술은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무릎은 XY축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거. 그래도 근래에는 허벅지뼈도 이제 하는 쪽으로 영역이 조금 넓어졌는데 그것도 한정적이야.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거기서 고칠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인 거죠. 내가 무릎 하시는 분들을 절대 무시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뼈 모양과 길이를 바꾸는 거에서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 나는 원래 그냥 그런 수술을 뼈를 잘라서 막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는 게 내 전공이에요. 길이도 바꾸고 나는 모양을 어떤 방향으로든지 다 바꿀 수 있어. 100% 내가 다 컨트롤해요. 덜 펴지느냐 뒤로 넘어가느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세계는 엄청 다양해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도 여기가 휘어있을 수도 있고 여기가 휘어있을 수도 있고 어디가 생긴지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잘 분석을 해서 그걸 수술 중에 완벽하게 구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오늘은 그 반장슬과 굴곡변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변형은 정형외과 안에서도 꽤 이제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정형외과에서도 우리가 수련 받을 때 전공의 선생님들도 잘 다뤄본 적이 없을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도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릎을 쭉 폈을 때 이게 일자로 펴지느냐 안 펴지느냐 뒤로 밀리느냐 이게 우리 몸의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치료가 안 된다라고 이제 포기하고 지냈던 분들도 꽤 많으시고 실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이런 게 되는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수준 높은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같이 좋은 그 치료 방향,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